지지율 정말 아리송한 지역 하나 생겼습니다. 대구 지역 얘기인데 김문수, 김부겸 두 후보 압도적인 여론조사 우세 때문에 그동안 김부겸 후보의 당선 가능성 거론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? 네. 자, 오늘 국민일보랑 CBS가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인데 이렇게 나왔네요. 오차 범위 내에 있군요. 오차 범위 내가 아니라 1%포인트 차도 안 나기 때문에 거의 붙어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초박빙 네. 접전지역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네. 불과 진짜 몇 주 전의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어서 지금 새누리당도 또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 쪽도 저게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분주하게 그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분주하다고 합니다. 양 변호사, 이거 어떻습니까? 자, 이거는 올 2월 달에 치러진 거니까 한 달 전인데요. 이때는 뭐, 김부겸 전 의원이 이렇게 앞섰네요. 그러니까 지금 그때만 해도 김문수 전 도지사 입장이 굉장히 곤혹스럽게 된 게 아니야. 굳이 네. 가지 말라고 주변에서 다 말려는 상황인데 대구로 내려갔었고, 또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한 어떤 대구 지역 내에서 여론 같은 경우도 이제 네. 한 번쯤은 뭐 대구에서도 다른 색깔이 나올 때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. 불가능하다고 있었는데 네. 의외의 어떤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. 다른 어떤 진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마케팅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내려가셔도 어떻게 네. 보면 지원전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막상 김문수 전 저 지사 같은 경우는 또 진박이라고까지 분류가 안 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차이가 나오다 보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분석이 좀 필요한 상황이 이르는 거죠. 자, 그런데요. 이제 참 한 달 사이에 저희가 한번 잇따라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한 달 전에 압도적으로 이기던 김부겸 이제는 한 달 만에 1%포인트도 채 이기지 않는데 지난주에 좀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?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올렸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었다면서요? 네, 그게 이제 제대로 어떤 반드시 필수적으로 네. 기재해야 될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.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선관위에서 더 이상 인용 보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도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번 결과를 보면 상당히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어서 아, 추세가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네. 이유를 굳이 한번 찾아보자면 그 김종인 대표가 홍일학 비례대표 의원을 대구에 내려가겠다는 것을 공천 배제시키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러면서 김부겸 의원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네.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뭐 하는 거냐 네. 지금 딸랑 3명 있는 사람이 대구에 내려가서 험지에 뛰어들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을 쳐내면 우리는 어떻게 선거하라는 것이냐 대구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이냐 이렇게 주장했던 적이 있거든요. 이게 아마 대구 민심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네.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저 여론조사 한 달 전 여론조사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서 네. 지금 우리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네.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있잖아요. 네.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도 찍겠다는 사람이 50%예요. 네. 그래서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왔지만 네. 한 달 남았는데 네. 만약 공천을 탈락시켜가지고 네. 그대로 갈 경우에 선거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저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네. 그래도 공천받은 사람을 이런 식의 생각을 낼 가능성이 있다. 특히 네. 대구의 정서라는 것이 그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얘기들 네. 합니다. 거기서 대통령을 여러 번 배출했기 때문에 네. 아, 그래도 대통령이 좀 고민스러운데 대통령 그래도 우리가 찍어줘서 대통령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. 네.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는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이다. 그러니까 네. 무소속이 나와서 당선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네. 그것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네. 처음부터 잘 그 당의 어떤 공당으로서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을 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. 바로 지금 김문수 의원처럼 네. 김문수 전 지사처럼 네.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겁니다. 지금 왜? 새누리당이기 때문에. 그렇죠. 네. 그렇게 오랫동안 표밭을 갈았던 김부겸 의원하고 네. 거의 한두 달 만에 저런 식으로 달라지는 네. 것이 과연 그 지역 정서라는 게 있습니까? 네. 그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자, 일단 최대 접전지로 떠오른 것이 대구 수성갑이고요. 자, 서울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위치한 영등포 을 얘기도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론조사 기관마다 여긴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.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긴 서력전인데요. 새누리당 권영세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의원과 다시 한번 서력전을 벌이게 됐습니다. 그런데 지금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이요. 야당 후보 두 명의 지지율을 합치면 간신히 새누리당 후보를 이기는 형국이거든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두 사람의 개인적인 연대 가능성도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 지역입니다. 자, 영등포 을인데요. 자, 권영세, 신경민 두 후보들. 자, 여의도를 중심 그리고 신길동 지역 중심으로 열심히 뛰는 모습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만 조사 기관에 따라 좀 차이가 있나요? 조사 기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은 지역은 네. 경기 수원
무지역이 꼽히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일단 여기를 좀 볼게요. 여의도에서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영등포 을 지역에서는 서력전이라지만 야권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뭐 이것도 역시 아직 뭐 한 달이 남았으니까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읽히고 있는데 자, 당대당 연대는 없다 그랬으니까 신경민 의원과 김종국 후보는 뭔가 모종의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도 있겠군요. 그렇죠. 어느 한 후보로서는 새누리당 권영세, 물론 현재 기준입니다. 앞으로 얼마든지 뭐 역전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재 추세를 보면 어느 한 후보가 새누리당 권영세 후보에게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. 두 사람의 그렇기 때문에 연대 가능성이 자꾸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 전주를 가보겠습니다. 전주, 전북, 전주병입니다. 바로 정동영 전 대선 후보가 출마한 곳인데 야, 여긴 진짜로 박빙이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정동영 전 의원이 이게 충분히 네. 국민의당에서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고 네. 그리고 전북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이 그 털을 마련해 주는 그런 입장인데 네. 본인이 지금 김성주 후보에게 좀 쫓기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. 네. 실제로는 정말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0.3%포인트가량 앞서고 있는 결과가 나와서 이 지역에서도 국민의당이 그만큼 당의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. 그게 자, 또 예, 더민주당이 네. 또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도 지금 연대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나고요. 자, 전라북도 지역을 쭉 다니면서 이제 표를 모아야 되는데 일단 자신의 지역구 자체가 박빙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수원 지역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는 조사 결과에 따라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이 보이네요. 그렇습니다. 경기 수원 무지역인데요. 지금 한 그 여론조사, 국민일보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에는 네. 정미경 후보가 앞서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. 김진표 후보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. 그런데요. 네, 응답률이 1.9%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. 그냥 느낌만 받을 수 있는 거지. 예, 다른 지역은 네. 한 5% 이상의 응답률을 보이는데 그보다도 낮았거든요. 그런데 네. 다른 또 의뢰 기관을 한번 보면요. 한겨레에서 의뢰한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김진표 후보가 정미경 후보를 5%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김영석 후보가 5%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. 정반대의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자, 이런 박빙 이제 대구 선거 결과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 여의도도 그렇고 많은 지역이 연대냐 또 다양한 조사 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숫자를 내고 있습니다. 박빙 계속 이어질 겁니다.